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상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 부지입니다. 덩그러니 뜨런쳐가지고 참합니다. 뷰도 좋고 일단은 그 각종 유실수가 심겨져 있는데 요거는 또 나중에 소소한 재미로 따먹기도 하고 친지들과 나눠먹기도 하고 감나무가 소탑 심어져 있다 그죠? 자, 먼저 그 저 드론 영상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에서 2차선 변에서 조금만 차 먹고 돌아오면은, 커브만 돌면은 바로 오늘의 우리 매물이 시작됩니다. 총 부지 면적은 686평입니다. 지역은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아, 저 안에 더 가야지 형님. 나중에 건물 지면은 137평 정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목이 전이고, 자, 저 위에 상단부터 가보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좌향은 오히려 동남향이네. 농사용 전기가 인입되어져 있고 전기 울타리까지 뺑 돌아가면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그 산에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그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거 설치 안 하면은 농작물 수확을 전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산골짜기로 무조건 들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짐승 때문에 농사도 못 짓는데 요새. 이런 게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농사 짓기가 편하지. 아무래도 또 지나놓고 또 수확도 그대로 또 할 수도 있고. 요 뒤에입니다. 이거 제일 뒤에 들어왔습니다. 요가 이제 상단 제일 끝자락에 보면 되겠네. 물이 예전에 물이 흘렀는 것 같은데 지금 물이 없다. 물이 없어.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밑에 내려가서, 자, 여기가 제일 위에 상단입니다. 아, 일단 무엇보다도 뷰가 좋다. 자, 쭉 내려가면서 뷰가 좋아. 성주 읍내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성서 계대 한 40분, 45분 아마 우리 농장까지 올 수 있습니다. 나무가, 각종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산새 소리에 완전히 제가 그 영상 보시면은, 제 영상 보시면은 뭐 소꼬리터 소꼬리터 하는데 요런 게 소꼬리터입니다. 뺑 돌리 쳐져 있잖아. 좌우측으로 해가지고 산이 뺑 돌려 쳐져 있어가지고 북풍도 막아주고 앞이 동남향이죠. 여기가 동남향으로 확 트이잖아 지금. 그 요런 게 이제 소꼬리터라 이 말입니다. 소꼬리가 따로 소꼬리가 아니고. 자, 제일 위에 받고 그 다음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짖지 마라. 사장님 농사 잘 짓대. 이거 마늘 봐라. 마늘, 부추. 이거 뭐고? 이거는 보리가 뭐고? 나 이거 뭔지 모르겠다. 부추 있고, 이건 쪽파. 쪽파 심어놓고. 이거는 또 뭐 고추나 이런 거 갈라고 해놨나. 감나무가 그 대봉감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답니다. 꽃감감이지. 그러니까 대봉감하고 꽃감감하고 단감은 하나도 없답니다. 하우스도 요 설치되어져 있고 안에 뭐 각종 뭐 농기계 짓기 이런 거 있네. 감자 지금 한 골, 두 골, 세 골, 세 골 정도 심어져 있고 쪽파, 쑥과 상추. 아, 나 상추 요거 지금 뜯어먹어야 되는데. 아이, 맛있겠다. 전기하고는 저주저 설치되어 있네. 이거 보이죠? 전기. 전기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기 울타리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 안에는 사장님이 그 지하수를 따로 안 팠습니다. 요렇게 작은 연못이 여러 있습니다. 우리 땅 안에. 보이시죠? 헤헤, 이거 올챙이 버리.
저 올챙이 발랄하다. 산개구리 올챙이가 시큼하게 모여가 있네. 잘 보이시죠? 저 보이죠? 그죠? 완전 올챙이 개구리 놀이터다. 그리고 우리 그 연못 옆으로 두릅나무 많이 심어져 있네. 자, 요거를 이용해서 그 농업용수하고 이런 거 활용합니다. 에?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쪽으로 오면서 폭이 넓고 뒤쪽으로 가면서 폭이 좁고 그렇습니다. 감자도 이제 한 두어 달만 있으면 캔디. 이건 시금치 심어놨네. 상추. 어이구, 상추 맛있겠다. 요 오미자. 요거는 고르, 요거 뭐, 요거 매실이가. 모르겠다. 매실 나무가 상태가 안 좋은 거. 요거는 오미자네, 오미자. 오미자도 한 줄, 두 줄 심어져 있네. 요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다섯 개 맛이 난다는,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가나무. 요 모가. 요 모가나무 심어져 있고, 그 다음, 엄나무. 저 옆으로 도랑으로 물이 째째째 흐른다. 엄나무 심어져 있고, 요 대추. 이쪽엔 감나무, 이쪽엔 대추, 요 복숭나무. 요 대추나무에요. 대추나무도 연세가 지긋하네. 많이 따겠지. 요 감나무. 무슨 나무에 고로쇠 같다. 응? 고로쇠 같아, 고로쇠. 나무가 뭐, 희한하네. 요 매실이네. 매실이에요. 작은 나무인데도 많이 열렸다잉. 자, 이 뒤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 심어놨기 때문에 또 들어가면 안 되거든. 이거 막 새싹이 난다잉. 이거는 도라지.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땅 제일 윗단까지 올라왔습니다. 뷰가 좋다. 그래서 하우스 있는 저 근처에 나중에 집을 한 채 짓고 뒤쪽으로 또 넓게 텃밭을 활용해야 되겠다. 길쭉하니 위로 올라올수록 폭이 좁고 내려갈수록 폭이 넓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또 방송 마무리 할게요. 밖으로 나가자. 최근에 이 동네 매매되는 게 35만원부터 해서 또 최고 60만원까지 매매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 저 사장님하고 이야기해서 금액을 지금 적정선에서 지금 가격을 만들어서 오늘 매물로 지금 내놓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성주 땅값은 다른 데 대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상당합니다. 대구 인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대구에 계신 분들도 전부 대구에서 가까운 쪽으로 찾으시니까 땅값들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자, 형 잠그면 돼요. 이제 잠가보시죠. 고생했습니다, 형님. 자, 요 우리 땅에서 걸어서 2차선 변을 한번 걸어 내려가 볼게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 접근성도 괜찮아요. 그 웬만한 큰 차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요거 우리 저 반한 땅 반한 집에 전성영이가 전 소장이 요거 광고를 냈는데 팔리나 안 팔리나 모르겠다. 자, 요 커브길 요거가 좀 깔빡진데 그래도 웬만한 큰 차는 다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시끄러, 시끼야. 이 동네 그래도 개들이 덜 짖는 편인데. 자,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이렇게 2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서 오실 때도 그렇게 불편함 없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마을 앞에는 이렇게 이제 뭐 깨끗한 물은 아니지만 2급수 정도의 물은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고 이래서 그 우리 땅 위치는 배산 임수격의 땅이다 보시면 됩니다. 나름은 소꿀이터 명당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은 또 마치고 또 사무실 가서 또 카카오 지도라든지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또 이것저것 보면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장화를 신고 걸어가는 게 장화 소리가 막 나죠. 자, 더구는 진입도로 마지막으로 한번 비추고 카카오 지도 갑시다. 도로 좋아요. 괜찮아요. 웬만한 큰 차는 다 올라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우리 땅으로 왔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아,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상리에 맞는 첩첩산 중에 있는 기농귀촌 주택부지입니다. 아, 나름은 이 동네가 인기가 상당합니다. 땅값도 40에서 60을 기뻐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성주 읍내고요. 그리고 여기가 용암면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장칸은 성서 계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용암면 소재지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성주 읍내까지는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성서 계래까지는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 제가 오늘 진입한 곳이 어디냐면 2차선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쭉 들어옵니다. 2차선 타고 쭉 들어와가지고 마을에서 골목을 타고 쇽 들어오면은 바로 우리 땅까지 도착할 수 있고 이곳에서 이제 성서 계대로 나가려면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서 여기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용암 그 IC를 지나서 선남을 지나서 그렇게 성서 계대로 그렇게 나가면은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진입한 도로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다시 컵을 돌아서 그러면은 오늘 우리 매물까지 슝슝슝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좌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남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북서 남동 여기 있잖아요, 그죠? 동남향 귀촌주택이다. 귀촌주택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현장 사진으로 간략하게 한번 경계를 한번 그려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비고 나가지고 이렇게 뒤로 갈수록 폭이 좁고 앞으로 나올수록 폭이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하우스가 이렇게 한 동이 있고요.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웅덩이 요한도 웅덩이가 요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면입니다. 법면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재평 찾아먹으려면 앞자락으로 응벽 공사라든지 또 보강도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나무가 심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나무, 뭐 가죽나무 이쪽으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유실수가 많이 심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큰 물줄기는 아니더라도 우리 땅 옆으로 이렇게 노랑물이 쫄쫄쫄 흘러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상동 317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은 전 면적은 2268제곱미터, 그러니까 686평입니다. 자,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덤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100% 전용을 다 받았을 때, 전체 우리 땅 전용을 다 받았을 때, 137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각종 사유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전부 제한구역이고, 보면은 공장 설립 승인지역인데, 여기는 공장 도로 때문에 공장 허가는 안 납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이라도 공장 허가 낼 수 있으나, 도로가 좁아서 공장 허가는 안 되고, 주택 허가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간략하게 오늘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산이, 사무실 브리핑, 그 다음에 현장 방송 다 마쳤고요. 또 이어서 엔딩 그런 현상 시작됩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비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엔딩 그런 현상 갑니다.